아침이 개는 sunny morning 바람 들은 매 저거 여러분들 실망 하실 때 훈정님 아시죠? 훈정님 저보고 애쓰지 말고 아미따라고 요걸 친절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저 훈정님께서 정원님께서 직접 아미따는 걸 한번 봐보세요. 저도 지금은 줄로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몬스테라 저거는 이쁘게 해놨네. 제가 또 성실한 게 있어. 성질이 못한데?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몬스테라를 이렇게 기어간다고 조리 심어놨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하시면서 설명하는데, 얘는 지주가 얘, 이게 맞아요. 응, 굵으니까. 네. 일단은 얘 나오고, 여기다가 딱 지주를 한 다음에, 근데 비교적 고운 애들은 그냥 얘들은 요새는 내가 그냥 지주 끈으로 해버리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메인 지주를 하나 주고 여기에다 이 아이들을 머리 땋듯이 엮어주실 거래요. 고맙건 다야 보여요. 손밖에 안 보여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29도로 떨어져서 저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온도 센서에 의해서. 엄청 시끄럽죠? 어. 아, 근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암이 따는 거는 뿌리가 튼튼해서 서 있을 때 수영을 잡아주는 거예요. 뿌리가 없을 때는 또 그죠? 갑뿌리나 그거 소엽 입장 잡을 때도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격은 내가 알아서 정하고. 네, 간격은 정하고. 우리 옛날에 그 뭐예요? 뭘 따죠? 그 새끼 꼬면서 그 뭐 두릅 엮듯이 그 딱 이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뭔지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위에도 한 번 더 엮어야 되겠네요. 허전해서. 네. 그래서 반대를 딱 줘서 잡고. 네. 얘는 한 번 쉬면 잘 안 풀어져서. 거기를 몇 번 꼬느냐에 따라서도 간격 유지가 되고 튼튼하겠다. 그죠? 일단 이게 이제 이렇게 잡고 내가 모양을 지금 힘을 넣고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이 돼. 휘니까. 네. 조정이 돼서 여기 길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아니 이제 이 방향으로 하고 얘는 끝내고 여기서. 그렇죠. 그거는 끝내고. 야, 내 이거를 여기 와서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 인연이. 이렇게 해서 주고. 예. 어제 손으로 누르면 다 눌러줘요. 마랑마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예용 철사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예. 얘는 이제 원예용보다는 저기지 케이블 TV 아~ 고정하는 저기 저이 저기 저 뭐야 저 케이블이에요. 선 어디 아. 도망가지 말아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바인더. 바인더. 예. 네. 우리는 이렇잖아요. 예, 그거는 너무 두껍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쓰는 용어는 너무 두껍고 투박하고 보기 싫고. 어. 이거는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 연철사. 네. 토금 같은 거 이런 데다가 고리 만들어줄 때도 요걸로 쓰고요. 여기 구멍에다가 여기다 고리 만들어줄 때. 응. 집에 또 많아요.
아니 전체 묶어기는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흔들거리면 이렇게 지주권으로 잡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이걸 할 생각은 못한 거죠. 소엽에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소엽에만. 아니 이건 덴드로비움이 이거는 저기하고 좀 카슬레가 큰 거. 네 맞아요. 키큰 애들 이런 애들. 맞아. 이런 애들은 저렇게 지주로 한 거보다 아무래도 상처 날 그거 위험이 적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쁘게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얘도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다 연결해 주면 네, 되겠네. 여기다가 해서 네. 두 개를 잡고 너 일로 오고. 식물은 조심히 다뤄야 돼. 그 여자보다 더 아주 그냥 조심. 와 깔끔하고 그러니까 예쁜 방법이다. 지주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지. 여기저기 그냥 뭐 보면은 사장님은 막 그냥. 근데 뿌리가 없을 때는 이게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인 거는 가능하고. 그렇죠. 봐봐요. 이거도 그거를 응용해서 해놓고 이렇게까지는 했지 지주권으로. 근데 지주권은 그렇게까지는 안 탄탄하니까 그 역할까지는 못한 거죠. 이 보면. 그 모양이 지금 다 잡아놨는데 한쪽으로 계속 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지주끈으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뭘 깔끔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라면은 의미가 없지. 중간에 달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그 저기 여성분들 뒤에 네. 머리 묶듯이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한 갈래 묶듯이. 예. 네. 족두리처럼. 요거는 섬세하게 그죠? 네. 이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거 앉아서 이거 하고 있으면 저 이제 딱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딱 맞네 길이. 저 힘 주지 말고. 예, 네, 맞아. 그냥 걸고만. 이렇게 해서만. 맞아. 지주꾼들이 하듯이. 예. 네. 이렇게 하면 얘도 숨도 쉬어야 되니까. 걔는 한참 더 클 거니까. 예. 네, 그래서 뭐 하나만 걸어도 될 것 같아요. 끈이 짧으면. 근데 이게 잘못하면 대장님은 끊어먹을 수 있어. 이 성체를. 그렇죠. 연해서 부드러워서 네. 그렇게 말도 싫다. 보면은 저기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네. 이렇게 이제 힘을 가하면 네.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얘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니까. 맞아. 이게 훨씬 이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간견하고 곱고 네. 뭐 여기서 또 해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라인을 잡아서 여기서 또 간격을 유지해줄 수도 있고. 이거 키가 얼마나 크지 이거? 원래 요거 키는? 이게 다 컸어요 지금. 이게 뭐고? 이게 훨씬 이쁘다. 길이 이거? 크리스마스. 네. 비싸네. 요거는 여기 있잖아요. 네. 나중에 버려졌잖아. 맞아. 손톱으로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이러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꼬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또 이렇게 따박따박 그 다 묶어놨잖아. 맞아. 포성줄을 묶어놓듯이. 지주를 제가 많이 쓰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말고 또 연한 건데 아미를 따놓으면 이렇게 이쁘게 딱 서 있는 거라고. 어 대박. 예 여기 아미 따듯이 아미 따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바인더라는 걸로 쉽게 말하면은 그 코팅된 연철사로 네. 이렇게 상처도 네. 안 나 얘는. 네 저번에 말씀하시더니 구독자 정우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가 수시로 이제 힘을 주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틀어져서도 이렇게 하면 요리 가고 요리 가면 요리 하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해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두꺼워. 얘는 두꺼워서 너무 두껍고 그다음에 얇으면 네. 얇으면 힘이 더 없습니다. 맞아. 네, 근데 요거는 여러분 그 철사처럼 휘어지면서도 철사처럼 네. 좀 야무지다라는 네, 생각. 그렇죠. 네. 모양도. 네, 네. 모양도 잘 잡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바인더 열심히 사용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딱 저기만 있으면 다 네. 하는. 어느 날 이제 해결이 맨날 지주의 여왕에서 이제 바인더 여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많이 서울에서 가져온다는 거를 네. 지금 내가 낚시하면서 쓰는 거거든. 아 사면 되죠 뭐 이거야. 아 뭐 이거 살라 그러면은 이제 한 놀씩 파는데 비싸요. 많이 쓰니까. 사지마. 보내주신다고요? 네. 이상, 그 구독자 정호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바인더를 이용한 네,
벌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수영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네,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한번 네, 해보면 아까부터 그 생각하고 네. 있었거든. 지주꾼으로 가면 네. 지주꾼으로 묶어야지 하고 있었거든. 아니 그냥 돼.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갓집 처갓집 행사에 오셔가지고 이 기장이라는 곳에 오셨어요. 후기도 네. 좋아. 맞아 맞아. 됐어 됐어. 네 이상. 짱짱 있었어. 이상 아이고. 구독자 정훈님과 태그린 TV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시 올리세요. 안 나왔어. 이렇게 자 사랑한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태그린 TV였습니다.